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이 손바닥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까지 열렸습니다. 이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기존의 은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. 이동은 기자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. 휴대폰 인증을 한 뒤 신분증을 등록하고 은행 상담사와 영상통화를 하자 지점에 가지 않고도 새로운 통장이 발급됩니다. 단순한 입출금 거래 업무는 그 비대면 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. 저희 직원들은 상담이나 재무적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더욱더 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손바닥 정맥지도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무인 스마트 점포도 공개됐습니다.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점포입니다. 손바닥으로 본인 인증을 한 번만 하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. 인증 기술은 손바닥 정맥 외에도 홍채 등 생체 인증이나 직접 서명을 하는 기술 등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. 복제가 불가능합니다. 생체 행위 기반 거래 서명 방식은 제 자신이 하나의 인증서가 되어서 기존의 인증 방식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.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 은행의 일대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동훈입니다.